예멘 후티 반군이 10일 홍해를 항해하는 선박을 겨냥해 사상 최대 규모의 드론과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후티 반군은 최근 몇 주 동안 홍해를 드나드는 상선을 20차례 이상 공격했지만 미국 선박을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후티 군사조직 대변인 야히야 사리는 마시라TV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 선박을 홍해에서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작전은 10명의 후티 반군 대원을 숨지게 한 미국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면서도 공격 대상 선박의 명칭과 종류, 피해 정도 등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날 예멘 항구 호데이다와 모카에서 이란제 드론, 대함 순항미사일, 대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무인기 18대, 순항미사일 2기, 대함미사일은 미 항공모함 드와이트 아이젠하워호의 FA-18 전투기와 미국의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USS 그레이블리, USS 라푼, USS 메이슨, 그리고 영국의 다이아몬드호에 의해 격추되었습니다. 후티 반군의 계속되는 공격에 미국과 영국이 보복 공격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군이 예멘 내 미사일 드론 기지와 고속정이 정박한 해상기지에 대한 타격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지금까지 예멘 내전의 휴전 상태를 고려해 후티 반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자제했으나 이 같은 입장의 변화 조짐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랜트 셉스 영국 국방장관도 후티의 공격이 계속될 경우 군사행동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은 공격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야흐야 사레야 후티 반군 대변인은 가자지구 형제들에 대한 포위 공격이 멈출 때까지 이스라엘 선박이나 팔레스타인 점령지 항구로 향하는 선박이 홍해를 지나는 것을 계속 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